나 종자 얼마나 있지 지금? 황제만 팔아먹고요. 황제치 27,000원이니까 6만원 벌었다 일단. 자 일단 제국이 지금 시비를 걸은 상태인데 공주여 내게 오라? 뭘 내게 와. 호로 팔으러 가야지. 빗자리랑 저 평화조합 맺었지? 발론브레로 가자. 야 뭐야! 헤하! 아 인벤 아 예 그것도 가능해요. 인벤에다가 화살 한 10개 정도 쟁여놓은 다음에 상자 가서 먹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뭐 쓸 수 있긴 한데 뭐 그것도 괜찮겠다. 저장 자동으로 돼요. 예. 도시에서 나오면 알아서 저 저장됨. 미쳤다고 이걸 저장을 안 되게요? 3000 막으려면 에본이 200 에본이 300 있으면 3000 막을 수 있음. 그러니까 에본이 300만 있으면 안 되고 총 병력 600에 총 병력 600에 에본이 300 있으면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물론 뭐 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성에 가장 좋은 성이 어디 있을까? 뭐 아벤도르 같은 것도 진짜 극혐이지. 아벤도르, 라리아, 라리아도 좀 극혐. 라리아도 극혐이고 날타르도 극혐 중에 극혐인데. 여러분 제접하시면 본방으로 오십니다. 예. 지금 사레온이 전쟁 선포할 때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나한테 안 하고 딴 데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레온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적이고. 트레그마 마을에서 중간 규모? 그러면 저기는 아닌데? 뭐야? 뭐지 이거? 아, 팔이 아파가지고 무빙은 잘 못 잡겠다. 2마리밖에 안 나오지? 전에 스콜피온 암살자 나왔으면 그냥 죽었는데. 연쇠엔 연쇠엔 토어반이다. 어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마블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건 참 간만인 것 같아. 돈은 58,000원. 황제 팔아먹어야죠. 황제 팔아먹고. 공주야 어딨니? 아 공주 앨리스 이름도 이뻐요. 에보니 몇 명 남았지? 에보니 96명. 예 벌써 100명 썼네. 뭐 충분히 잘 쓴 것 같습니다. 로드 카이반이 60명 갖고 오라는데? 야 왜 이렇게 비싸? 공주랑 결혼 못하나? 원래 자고로 영웅이란 3처 4첩이 흠이 아니거늘. 그죠? 야 바리우스 내가 데려왔죠? 에. 바리우스 데려왔나 내가? 기억이 안나네? 바리우스 아까 데려왔나? 야 조강지처가 좋더라 몰라? 조강지처가 좋더라. 공주가 아무리 이뻐봐야
아리우스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봐. 어딨지? 아리우스 영주? 야, 뭐야? 빠진 군단장 바리우스에서 영주 바리우스를 바뀌었을 텐데. 나 왜 안 보이냐, 바리우스?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탑라인에 있다고? 아, 로드 다리우스야? 아, 그렇구나. 데려왔네. 영주가 아니라 로드구나, 로드. 여러분, 드디어 제가 400명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영주가 됐습니다. 400명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고요, 이제. 400명. 에보니 400. 끔찍하다, 끔찍해. 아, 이거 왠지 이거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뭐 한 번만 더 해보고 만약에 사레온이 또 걸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사레온하고 제국하고 양각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최소 성 두 개는 내줘야 돼. 이게 솔직히 제국 상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말이야. 아, 근데 파수기사단 그거 장비 같은 거 껴줄 때 한 방에 여러 개 할 수 있나? 하나씩 해야 되나? 돈이 8만 원 있죠. 슬슬 작업해야겠다. Yes, well met. 좋은 무기가 필요하네. 방패? 방패. 오, 뭐가 많긴 한데. 암쉴드. 암쉴드로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고 화살 맞으니까. 멜딩 기병 방패. 이것도 꽤 내가 썼었는데 예전에. 얼마 안 걸리네 이거? 며칠? 방패부터 갈아줘야겠다. 며칠 안 걸린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방패가 뭐가 좋을까? 두꺼운 오네이트 쉴드, 히터 쉴드. 뭐지? 좀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가야겠어요? 지옥의 방패? 텍스처가 좀 꾸리고. 반스케리 무거운 방패. 이거는 저항률이 좀 후지고. 이븐타이드, 아예 이것도 별로. 멜리틴 어때요? 멜리틴
멜티니 역시 가성비가 제일 좋아. 3,000원밖에 안해 이거. 아 이거 진작, 아 이걸 이거 이거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아 생각이 짧았네. 방어술이 지금 몇 스킬이지 근데? 파수 능력치 봐야겠다. 19, 3, 16, 7, 8, 8, 8. 숙련도도 뭐 다 고루고루 준수하고 360대. 싼 거랑 저렴한 거랑 똑같은. 장갑과 건틀리. 이거 67에 걸리네. 5만원이네. 와, 씨, 개비싸네. 16. 방어력 16이야? 일단 모자부터 좀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모자, 모자, 좋은 투구와 모자. 오. 근데 뭐 최종 룩을 좀 봐야 뭘 저기라 하지. 이건 뭐지? 뭐 세 보이긴 하는데. 에보니 같은 헬멧? 이건 뭐지? 아이, 개찌질해 보인다. 좋은 투구 없네. 왕관 있긴 한데. 늑대 모자? 갑옷이 후져서. 특별한가 봐. 지금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일단 가성비 제일 좋은 놈은 역시 멜타이즈 ASP 갑옷 이거예요. 일단 시간도 적게 걸리고, 이렇게 만약 바꾼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러고요. 일단 갑옷부터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하다. 어, 에보니 플레이트 메일. 근데 역시 힘이 무게가 좀 많이 들어가네. 무게 좀 적게 들어가면서 좀 가벼우면서 좋은 겁니다. 그럴라면 역시 도돌인데. 돈이 없다, 돈이. 아, 사려운이 전능선포 하면 어떡하지. 곤도르 타워가드 아머. 딴딴한 거 제일 칼. 루나모는 아직 못 끼나 보네. 힘이 딸려서 그런가. 얼마 안 걸리는 것도 있고. 피규어 좀 팔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내 그거를 당장 팔면 안 돼요. 말은 뭘로 할까? 말. 말도 개비싸네. 씨. 말도 쉽게 바꿀 수가 없겠어. 경주마는 좀 많이 비싸다. 경주마 좀 비싸고. 경주마 속도가 가장 빠르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놓으면 그거를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할 때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려봐. 지금 봐봐. 이게 자투 워비스트. 아 워비스트 말고 이거. 이걸 한다고 치면 71일이 걸리죠.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느린데. 이건 이거 너무 느려. 스피드가 빨라야 지원을 빨리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어쨌든 딴 걸로 해보자 일단. 만약에 이게 30일이죠? 그럼 31일짜리를 해볼게. 31일짜리 있나? 31일짜리 그죠? 어두운 초음마 이걸로 이렇게 바꾸면 21일 걸리네. 바로는 안 되는구나. 7,600원.
7600원이면 되고 21일 걸리네요. 바로 되는 되진 않네. 좀 약간 페널티가 좀 있구나. 미리 만드는 거는 결국 좋은 게 아닌 걸로. 이게 12,000원이니까 그럼 딴 것도 해보자. 딴 것도 혹시 절반 가격으로 되는지. 이게 57,000원이죠? 그리고 71일 걸려요. 61일, 10일 깎이고. 오! 그러네! 아 잠깐만, 52,984디나르. 이게 얼마지? 57,000. 얼마 안 깎이네. 일정 수치만 깎이네. 말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좋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일단 투구부터 일단 끼울게. 그러면 헬멧부터 갑시다. 자, 헬멧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함부로 뭐 바꾸게 뭐 할 정도로. 이거는 옷을 멋있는 걸 입어야 돼. 옷을 뭐 입을지 몰라서 바꾸기가 좀 뭐한데. 늑대 가죽? 이거? 아님 이거? 이거는 근데 이상해. 이거 되게 이상한데 이거. 팥수를 상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곰발톱. 귀엽긴 하다 이거. 뿔 달린 거? 닭? 닭은 뭐야?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빼버려. 오? 이거 무슨 그거 같은데. 오, 약간 좀 되게 승질 낼 것 같다, 그죠? 여기 또 하나 또 있네. 맨 위 왼쪽? 이거? 근데 이거 노도르가 이미 써서, 그리고 돈이 없어요. 당장 돈이 없고, 노도르가 이미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겹치잖아. 매그니토 보자. 요건 몸통 방어력이 들어있고 무게가 들라가. 이거 0.3밖에 안돼. 이건 어때? 이거 별로야?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이거 룩이. 아 룩 이상해 씨. 오. 이건 좀 멋있어 보이긴 하겠다. 이거랑 로한 세트 맞추면 근데 드샤르 친이대잖아 완전. 드샤르 친이대 같은 느낌 나서 좀 별로야. 여기 있는 이것들이 모두 다 다른 애들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야. 에이 뭐야 씨. 날개 달린 놈? 성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근데 어차피 투구는 별로 큰 저기가 없으니까. 이거 뭐야. 파이어즈베인 계승? 풀헬름 38일밖에 안 걸리고 15,000원이면 된다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 금? 금? 금이면 아까 그거? 이거 성능 좋아. 이거 65 방어력이라 엄청 좋은데 무게가 근데 9.3이야 엄청 무거워요. 가장 무거워. 그래서 싼가봐. 이거 6만원밖에 안 할 리가 없는데. 저거 만약에 끼면은 마사 어차피 기마병이니까 상관없긴 하지. 어차피 기마병이라 상관없긴 해. 방어력이 60대가 넘어가는 게 많지가 않아. 이거 60 넘어간다. 이거 아까 룩 이상했지 이거. 방어력이 세 보이긴 하는데 비싸고 오래 걸려 씨. 성능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성능상으로 60 넘어가는 게 없어. 황금 투구 옆에 거? 이거 근데 별로야. 이거 발디스 어스카리 쓰는 건데요. 예. 보면 되게 좀 개찐타처럼 생겼어. 날개 달려서 멋있을 것 같지? 막상 보면은 진짜 개찐타처럼 생겨가지고 완전히 별로야.
이모탈 헬멧이고 이건 촌실이야 저거. 막상 껴보면은 볼 때만 저러고. 멜리진 청동 마스크. 금수저로 가? 금수저? 이거 하면 6만원 나간다. 근데 일단 성능이 엄청나긴 해. 이건 65방어력이라 뭐 화살 맞고 한틱 남고 살면은 또 그것도 성능. 오 이거, 야 이건 어때 이거? 이건 어때요? 어, 검투사 같은 느낌 있다.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요거는 40일밖에 안 걸려. 17,000원밖에 안 돼. 간지 않나? 별로야? 독수리? 독수리가 어딨어? 고딕 헬름? 에이씨. 이렇게 헬름이 이렇게 멋있는 게 없냐? 별로네다. 아니, 금이 싫은 건 아닌데, 금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이 금 투구하고 맞추려면은, 갑옷을 맞추려면, 일단 갑옷을 봐보자, 그러면. 갑옷이랑 이제 맞아야 되니까 금 갑옷이 있나? 금 세트 갑옷이 뭐 역시 금 갑옷은 역시 아까 이거랑 세트인데 아까 그거랑. 근데 이건 역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금수저가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 멜타이즈 갑옷이 제일 좋은데. 아씨 저거 업그레이드 하고서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야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좀 묵직할 것 같은데 막상 껴놓으니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아 뭐야 이거. 멜타이즈의 얼굴 가리개? 여러분 멜타이즈의 얼굴 가리개 콜? 어때? 돈 모아서 그러면은 멜타이즈를 먼저 하.. 아 예, 그 투구를 먼저 하자. 투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멜타이즈 가야겠다. 당장 1일이라도 일단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지. 알았어. 그럼 멜타이즈 간다. 갑옷은 멜타이즈. 응? 갑옷은 멜타이즈 결정했어. 그러면은 이제 투구만 결정하면 돼요. 아까 그 룩을 생각을 해. 저렴한 투구 말고 멜타이즈 이거 갈까? 아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대체 여긴 왜 비어져 있는 거지? 야 얼굴 가려야 돼. 자 일단 첫째 조건 얼굴을 가, 아 곰? 곰? 멜타이즈의 곰? 이렇게? 오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아 비교하라고? 비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완전 개그지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잠깐만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 뭐야 없어지네. 아이씨 투구로 가야 되네. 멜타이즈의 곰. 에이씨 뭐 비 아니 대충 룩이 생각에 룩을 좀 비교해볼 수 있게 좀 해놓지. 멜타이즈 곰? 멜타이즈 곰 콜? 오케이 멜타이즈 곰 갑니다. 멜타이즈 별로야? 어쨌든 간에 곰투구 먼저 하자. 그러면 곰투구 간다. 얼마 걸려? 15,684디나르고 38일 정도. 곰 노노? 아, 노노가 많아 이렇게. 곰을 하지 말라는데? 곰 별로야? 수고? 그럼 곰 말고 뭐 있어? 그럼 곰 말고 할 게 없잖아. 곰 찐따 같대. 투표로? 투표? 님들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어? 지금 투표를 하는 위에 검은 투구? 검은 투구가 어딨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아 완전 이상해 이거. 검은 투구 검은 투구? 비털 달리는 혼스컬 투구 이런 거? 타이즈 초록 비투구 기다려. 투표하자 투표하자. 일단 기다려봐. 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만 참아봐. 어, 파수 기사단 모자. 금투구다. 곰투구다. 곰투구. 또! 내가 봐놨던 게 있다. 당날개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왕관. 늑대 투구. 검투사 투구. 매그니토. 검투사 투구. 검은 날개 투구. 복면. 독수리 투구. 그게 날개 투구 아니냐? 뿔 투구. 됐다. 내가 뽑고 싶은 건 이 중에 없음. 자, 튜브 해봐. 자, 투표해보세요. 자, 투표. 곰투구, 뭐 금투구, 날개류, 매그니톤 뭔지 아시죠? 검투사 투구든 임모탈 투구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 금투구랑 곰투구. 내가 뽑고 싶은 건 이 중에 없음. 자, 투표해보세요. 곰투구 진짜 장애 같대. 금투구, 곰투구가 지금 계속 저긴데. 금이냐, 곰이냐. 금은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럼 투표를 하세요. 예. 네. 야, 40표까지만 갑시다. 40표. 빨리 40표까지 버스트 먼저 찍는 사람이 임자요. 40표. 금투구 곰투구 금곰 곰금. 야, 빨리 곰투구 진짜 장애인이래. 자, 곰투구가 40표! 아, 근데 이거, 그럼 3대3대3인데. 제발 곰만 빼자. 아니야, 근데 이게 40표 내가 투표하긴 했는데, 아, 이거 좀 뽑기 뭐하다. 금투구가 이런 느낌이고. 벌써 방해도가 근데 장난 아니네. 금이냐 곰이냐. 근데 솔직히 나는 근데 얼굴 보이는 게 좀 싫거든.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곰은 좀 그래. 얼굴이 보여서 그렇고. 딴 거 뭐 없나? 검은 뭐 날개 투구 뭐 그건 뭐 어디 있다는 거야 대체? 야, 금, 곰, 둘 다 쓰레기래. 그러면 투표 왜 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투표하면요. 어, 거의 두 달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딴 거 딴지 못해요. 오케이? 솔까, 금, 곰, 둘 다 쓰레기래. 기다려봐, 그러면. 어, 저렴한 투구와 모자 중에 뭐 있나 보자. 에이, 야, 이거 방어로 낮아서 안 돼, 이건. 이게 뭐지? 레이븐스턴. 야! 주두...